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지인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호지인 친구들 떡국 맛있게 먹고 지금 방학을 잘 보내고 있나요? 방학을 잘 보내고 있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됐고 오늘은 제가 어떤 재미있는 컨텐츠를 준비했냐, 바로 두 번을 봐야 이해되는 사진들입니다.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처음 봤을 때는 응? 이게 뭐야? 근데 갑자기 두 번째 봤을 때 아! 이거구나! 라는 사진들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얼마나 재미있고 꿀잼인지 바로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죠. 갑시다. Let's go! 야, 뭐야 이거? 아! 와! 야, 대박인데 처음부터? 이제 어떤 분이 스노클링을 하고 있던 거야. 오, 야, 스노클링 너무 꿀잼이야. 그러고 있다가 이제 친구한테 나 사진 좀 찍어도 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딱 포즈를 잡았는데 그 순간 물고기가 나타난 거죠. 야, 어떻게 이렇게 사진이 찍히냐? 타이밍이 예술인데? 아, 진짜로 사람하고 물고기랑 합체된 것 같아. 와, 정말로 정말로 멋진 사진입니다. 처음부터 와, 물고기 인간이요? 뭐요? 살짝 이렇게 보니까 징그럽기도 하네. 일단 다음 사진으로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자, 두 번째 사진인데요. 와우,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아주 절묘하게 사진이 찍힌 건데, 근데 주인분이랑 이 불독이랑 엄청 잘 어울려. 색이 불독도 검정색이고 옷이 검정색이라 그런지 둘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야, 와, 난 처음에 진짜 이거 합성한 줄 알았어. 인간 몸하고 그 불독 얼굴이랑 합성시킨 건 줄 알았는데, 잘 보니까 아주머니가 불독을 잡고 있는 모습이네요. 근데 너무 귀엽다. 어머, 너무 귀여운데 불독? 저 불독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제 오공이가 닥스훈트인데 닥스훈트도 좋아하지만 불독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크,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네요. 아, 마침 다쳤네. 깜짝이야. 당황했네. 세 번째 사진 이거 좀 센데요, 여러분들? 세 번째 사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말을 했다가는 또 욕을 먹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사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절묘했어. 자, 여러분들, 엄청나게 귀여운 친구가 등장했는데요. 뭐야? 고양이 사료야, 이거 머리는? 대박이다. 이제 고양이가 내가 봤을 때는 주인아, 나 밥 좀 더, 주인아, 밥 좀 더 이러면서 이제 막 사료를 긁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집어넣는데 앞에 그 사료 그림이 고양이 얼굴이라서 잘 어울리는 거죠. 난 처음엔 진짜 고양이 머리인 줄 알았거든. 근데 사료에 있는 그림이구나. 너무 귀엽습니다, 진짜. 나 요즘 고양이 키우고 싶은데 고양이가 털이 엄청나게 빠진대요. 혹시 호지의 친구들 중에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 있다면은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고양이 털 많이 빠지나 안 빠지나 알고 싶네요. 뭐죠? What? 와, 나 깜짝이야.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는 이 여성분 얼굴이 이렇게 있길래 그 당의 옆에 팔인 줄 알고 이렇게 한 거. 근데 너무 두꺼운 거야. 심지어 털도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 보자마자 처음에 뭐야? 이러고 있었는데 어떤 남성분의 다리였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네요. 그래, 이렇게 이쁘신 분들이 팔뚝이 이발해가지고 털이 있을 수가 없지. 자, 이건 뭔가요? 아니 사진을 어떻게 이렇게 찍어? 진짜 대박인데? 사이보그야. 사이보그. 나는 사이보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헬스가 된 건데 진짜 절묘하게 찍혀가지고 팔이 없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 와, 대박입니다. 그냥 이렇게 찍히고, 이게 만약에 철봉, 이게 그거다. 헬스 이거다, 기구다. 이렇게 든 거지. 들었는데 너무나도 절묘하게 찍혀가지고 팔이 이렇게 안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대박이네요, 진짜. 근데 이거는 뭐라 해야 되지? 좀 엽사 같아. 웃긴 사진. 굉장히 신기하고 웃긴 사진입니다. 야, 뭐야? 깜짝이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이번 것도. 왜냐면은 얼굴은 남잔데 그 몸이 여성이라서 순간
이러고 있었는데 여성분이 앞에 남성분이 끌어안고 있던 거였어요. 아 정말 정말 소름 끼치는 사진이네. 만약에 여성 몸에 얼굴은 저 남성분이다. 정말 좀 무섭습니다. 예,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 저런 분이 실제로 계신다면은 딱 내 앞에 나타나서 진호 씨 오늘 저랑 같이 데이트 하실래? 하면 난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 와 이거 정말 난감한 문제네요. 우리 호지 친구들이라면은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저는 도망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고야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아 너무 귀여운 강아지가 순간 나도 운전대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뭐야 이해하고 있었는데 손이 사람 손이네요.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진 찍는 거야? 강아지가 이렇게 밖에 보려고 이렇게 온 거잖아. 엄마 여기다 이러고 보고 있는데 이제 딱 뒤에서 어떤 분이 이거 너무 절묘한데 한번 찍어야겠다. 제가 찍어서 나온 사진이잖아요. 아 진짜 대박입니다. 나 이거 해봐야겠다. 502 502 뒷좌석에 딱 두고 아빠 보고 운전하라 한 다음에 내가 딱 절묘하게 딱 찍으면은 나도 바로 SNS에 올려야지. 아 좋아요 폭탄 개이득이고요. 야 근데 정말 귀여운 사진입니다. 자 뭐야 물 위에 떠있는 여성인데요. 이렇게 다리 이렇게 기대가지고 누운 거야. 아, 나 처음에 와 물에 저렇게 어떻게 앉아있지 했는데 이렇게 누워서 찍은 거였네요. 자, 뭐죠? 아, 이거 사장님이 실수하셨네. A세트, B세트 둘 다 두 마리에 9,900원, 두 마리에 12,900원.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사장님? 아, 이거 눈물 나네. 에? 그래? 다들 두 마리에 9,900원짜리 시켜먹지. 아, 나 사장님 이런 실수를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이때 아주 주문 난리 났겠네요. 사장님 두 마리 9,900원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한 마리 9,900원인데요? 아니 전단지에 두 마리 9,900원을 써있잖아요. 이런 전화가 아마 수없이도 왔겠네요. 굉장히 눈물이 납니다. 자 뭐죠? 어머 아 와 아니 어떻게 이런 타이밍에 사진을 찍냐? 내가 봤을 때 이 앞에 있는 남자 사진 찍은 것 같은데 저 이제 뒤에 걸어가는 여학생들이 타이밍에 오지고 지리고 레리고로 찍혔습니다. 다리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와 아홉 개면 여덟 개라고 치자. 그 네 명이서 걷고 있는데 각자 다른 걸음을 걷다가 찍힌 거야. 그래가지고 문어 다리가 된 거네요. 와 야 진짜 레전드입니다. 자 어떤 미모의 여성분이 셀카를 찍었는데요 뒤에 축구공이 날라옵니다. 3초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쁘게 찍어야지. 갑자기 딱 찍으려고 핸드폰 딱 누르니까 갑자기 공이 날라오는 거야. 바로 기절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진을 전부 다 봤는데요 와우 진짜로 두 번을 봐야 이해가 되네요. 우리 호지 친구들은 보자마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너무 천재세요. 하지만 저는 거의 다 두 번을 보고 나서 이해를 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댓글에서 그러겠죠? 저는 한 번에 알아챘는데요, 진호님? 저는 한 번에 알아챘는데요, 진호님? 저는 한 번에 알아챘는데요, 진호님? 분명히 이러실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천재십니다. 천재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좋고 다음 시간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우리 호지 친구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죠. 사랑해요.